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DJ 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열혈 분식이라고 뭐 열혈 팬 그리고 별풍선 관련된 뭐 어그로 끌려고 일부러 시킨 게 아니라 제가 방이동 살고 있는데 그 배달의 민족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열혈 분식. 뭐 저희 열혈 팬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열혈 분식이 진짜 있어요. 국물 떡볶이 그리고 돈가스 그다음에 새우튀김 열혈 쫄면 그다음에 제육덮밥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자, 일단 쫄면부터 한입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아 네, 아 자, 한입 드세요. 쫄면 매콤한 쫄면 이렇게. 괜찮아요? 친구요. 아, 욕은 하지 마세요. 예, 밥 먹을 때 또 욕 먹으니까 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네. 어? 새끼야! 죄송합니다. 매콤한 정도는 제가 매운 걸 굉장히 잘 먹어서 불닭볶음면보다는 안 매운데 매워요. 이럴 때 국물 떡볶이 국물 한번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와 아 맞다. 저 그 볼륨을요 원래 24로 해놓다가 오늘은 21로 해놨거든요. 혹시 사운드가 좀 작게 느껴지시나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뀨용이가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DTDT UDT 나왔죠. DTDT UDT 나왔죠. 왔죠요. 잘 들려요? 그럼 마이크는 이렇게 할게요. 돈가스는 소스를 하나를 뿌리고 먹는 게 낫겠죠? 괜찮나요? 위에 좀 뿌리고 먹을게요. 뀨용이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너 맞지? 아 우리 뀨용이님 또 11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찍먹? 안 뿌렸어 아직. 뭘 대참사야. 뿌리지도 않았는데 뭐 참사인 것 같다고 그래. 너무해. 아직 안 뿌렸거든? 너 맞지 니코니코니 헤헤헤 헤야 안 뿌렸거든요. 뭐 대참사래. 자 그럼 찍어 먹을게요. 찍먹해 씨. 야 욕을 하고 그래. 알았어. 너 때문에 부어 먹고 싶잖아. 여러분 욕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어? 아 입에 진짜 걸레를 물었나 진짜. 왜 자꾸 욕을 하고 그래? 욕만 하지 마, 좀. 그래. 자, 욕만 하지 맙시다. 알죠? 이거는, 제 먹방은 초등학생도 보고 어르신들도 보는, 남녀노소가 보는 그런 클린한 방송을 추구합니다. 네. 알죠? 뀨용이님. 우리 뀨용이 11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너 맞지 니코니코니. 쫄면이랑 돈가스랑. DTDT UDT 많이 먹어 뜬뜬이야.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돈가스에 그 육즙과 기름기랑 쫄면의 매콤함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좋네요. 왜 돈가스에 쫄면이 나오는지. 스마일이요. 여기 열혈 분식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감자튀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방위시장에서 봤어요. 반가워요. 이건 오대 국물. 형님, 싸움 잘하십니까? 저 싸움 진짜 못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너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질 것 같은데, 형 싸움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이상하게 이길 것 같아. 자신 있어. 아, 우리 큐니가 11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제육도 맛있을 것 같아. 여기가 배달의 민족에서 점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높나 했더니 뭔가 진짜로 그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맛도 좋은 것 같아요. 키웅이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맞지 맞지 뭐요? 니코니코니 헤헤헤. 지금 머리는 다음 주 중에 제가 머리를 길러야 돼요. 펌을 하려면 요 정도까지만 길러야 돼서 지금 좀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죄송합니다. 처음에 사과 머리를 할까 머리띠를 할까 고민하다가 차마 그렇게 하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머리띠를 하려고 생각했으나 그거 아닌 것 같아서. 형 현빛 뜰래요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 형은 누가 시비 걸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든. 너 경찰서에 잡혀간다.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기 싫으면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신고할 거야. 지금 되게 마음 아픈 글을 읽었어요. 저 뒤에 신발 나이키 택을 다 뜯어버리고 싶대. 아, 내 마음을 찢는 느낌이야. 그러지 마. 어이, 국물 떡볶이 살짝 맵네요. 저는 나이키 매니아 아니고 풋세랍니다. 풋세. 나 새우튀김. 어? 잠깐만, 나 새우튀김 빨간색 소스를 본 것 같거든? 칠리 소스를? 거실에 있다. 브로콜리 키우는 내가 저 거실에서 칠리 소스를 가져올 때 사람이 빠질까 안 빠질까 얘들아. 아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브로콜리님 한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청자를 위해서 가지 말까? 빠져? 한번 해볼까? 나 지금 너무 그 칠리 소스에 찍어 먹고 싶어. 그냥 먹어? 아, 금방 갔다 오는데 문만 열고 바로 칠리소스 가지마. 백명이랑 바꾸지 말라고? 소중한 백명이랑? 아, 알았어. 인생 뭐 있다잉님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 맞지 맞지. 예, 돈가스소스에 찍어 먹을게요. 예. 아, 우리 뀨잉이가 11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아. 얼른 갔다 와라고.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쓰자고? 알았어. 자, 지금 1250명 있습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1250명. 자. 야, 잠깐만. 나 지금 카메라 쳐버렸어. 잠깐 기다려봐. 대참사가 일어났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진짜 이게 생방송의 묘미냐? 뭐야 이거? 아, 각도 좋았는데. 아, 잠깐만. 어떡하지? 아, 잠깐 기다려봐. 됐어? 아, 망했어. 너 이 칠리소스 진짜. 됐죠? 예. 됐습니다. 아, 참. 아, 칠리소스를 찍어서. 아, 맛있겠다. 저는 칠리소스 찍어 먹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네. 우리 교회가 11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우선 11개 감사합니다. 너 마치마치 니코니코. 근데 가지고 왔는데 소스가 맛없으면 어떡해. 굳이 막 가져 이렇게까지 해서 가져올 필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와, 칠리 소스 대박. 우와. 우와. 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너 마치마치 니코니코니 헤헤헤. 당황하지 않고. 우리 에리님께서 맛있게 잘 먹으라고 1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에리님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에리 너 맞지 맞지? 니코니코니 핫떡 감사합니다.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아니, 감사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지, 얘들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이것도 새우네. 그러니까. 맞네. 에리님, 이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요. 녹방 녹화하고 있는 중간이라서 제가 더 표현하고 싶은데 먹방에 좀 흐름이 끊길까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시 먹는 걸로 돌아갈게요. 좀 이해해주세요. 1000개 받았는데 막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지 않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알겠죠? 아, 오해하실까봐. 아, 우리 채드님 어서와요. 떡볶이가 매운가? 뭐가 맵지 지금? 나 왜 맵지 지금? 왜 매울까요? 아, 리액션 하지 말아달라고요? 아, 에리님 감사합니다. 설장님 한개 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한개 팬가 너무 맞지 니코니코니 네, 감사합니다. 국물 떡볶이가 좀 매운 편인 것 같아요. 앞머리 깐 모습이요? 나중에 머리 펌하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방송 보고 지코바 매운 거 시켰다가 골로 갈 뻔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코바 중간 맛인데도 나 매워 죽을 뻔했다고. 매운 맛은 절대 안 돼. 지코바 매운맛이 어느 정도냐면요, 캡사이신 느낌 정도 날걸요? 엄청 맵대. 내가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매운맛은 웬만하면 드시지 못한대 다. 전황근에 뭔 짓을 했냐고요? 아, 여러분 저 땀 흘리는 거 많이 보여요?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죠. 소주 안주로 먹어? 아, 땀 지금 많이 흘리긴 하는데 많이 보여요? 아, 액션씬 끝난 지창욱 같다고? 아, 왜 그래요? 아, 나 진짜 더 살 빼고 싶게.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트레이너 아니에요. 트레이너 아니고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먹방 BJ. 근데 대회는 꼭 나가보고 싶어요. 한번 나갔다 왔었는데 대학부 대회 나가서 5위를 하긴 했어요. 근데 대한보디빌딩협회 다른 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콜라는 조금만 이따가 먹을게요. 왜냐면 콜라를 초반에 먹는 거랑 중반에 먹는 거랑 좀 후반에 먹는 거랑 이 들어가는 양이 달라져요. 그래도 좀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나름 요령이 생긴 거지. 웨이트를 스트렝스 위주로 안 하고요. 저는 힘 세지는 건 별로 관심 없고요. 근육의 크기는 키우고 싶어요. 전완근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요?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에 있는 근육, 이거. 여기 갈라지는 부분이 없냐? 그럼 여기가 이두? 여기가 이두? 한마디로 딸, 야! 딸이 왜 나와? 딸 하지 마요? 안 되겠네. 견갑골이 뭐냐고요? 마치 뭐 해부학 수업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기 운동방송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는 일단 제 밥그릇은 먹방이고요. 운동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대답해 줄 거예요. 근데 가지 마시고 여기 있어요. 제가 대답해 줄게요. 네, 견갑골이 어디냐면요. 여기 뒤쪽에 여기 넓적하게 생긴 여기 광배근 바로 위쪽에 있는 여기 이렇게 여기 이쪽 여기 이쪽이 견갑골이에요. 네, 밥그릇 뺏기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딱 이제 우리가 재밌게 웃고 넘기는 거고, 요도 밖은, 아, 나 진짜, 씨, 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어. 엉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웃고 넘어갔죠?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네. 한 번이 원래 좋은 거야. 내가 예전에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있어. 유디티님은 정말 재밌고, 너무 유머러스하고, 너무 멋있어. 너무 말도 잘하시고, 너무 좋대. 근데, 1절만 해야지 자꾸 2절, 3절을 해가지고 너무 짜증난대. 그러니까 너무 웃기고 너무 유머러스하고 기분 좋은데 제발 1절만 해달래. 1절만 해 얘들아. 알겠지? 진짜야? 아, 땀이 이렇게 속나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거 할 때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많이 안 나는데. 아, 먹을 때 땀이 더 많이 나네요. 팔찌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크로마츠 팔찌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여기 뭐 굳이 팔찌 가격을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거는 제가 또 선택해서 산 건데 이 가격을 얘기하고 나면 또 약간 뭐랄까 좀 저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아, 진지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산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아, 매워. 저는 110kg입니다. 110kg. 쫄면이랑 돈가스랑 먹었을 때 그 콜라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매워하는 거야? 좀 알려주면 안 돼요? 키는 180. 체지방량은 한20 후반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 안 틀었어요. 에어컨 소리가 들어갈까봐 웬만하면은 에어컨 안 틀어요. 아, 지청 잘 맞다고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먹방하면서 다이어트 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 먹방 BJ 분들 다들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먹방하면서 체중을 유지하거나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눈으로 보이는 여기 이 먹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와,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운동하거든요. 하루 종일 운동만 해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해요 인생이. 5시간 동안 운동해서 이렇게 먹고 또 운동하고 하루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먹방 BJ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나 먹는 거 좋아해. 일부러 먹는 건 아니에요. 유산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웨이트 위주로 합니다. 근손실은 언제 오냐면 체지방이 극도로 없을 때, 뭐 체지방 10% 미만, 5% 있을 때 막 몸에서 더 이상 땡길 수가 없는. 아, 이거 갑자기 또 얘기가 길어지고 되게 진지충 되는데,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아시다시피 탄수화물로 우리가 운동을 몸을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렇죠. 지방이죠. 그 다음이 단백질인데요. 근손실로 얘기하자면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건데, 지방이 그만큼 없을 때 근손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아, 죄송합니다. 밥 먹는데 죄송해요. 예, 아무튼 2부 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진지충. 격혐. 어쨌든, 이런 돼지는, 이런 지방 많은 돼지는 근손실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에 ASMR 기능이 있어요. 증폭시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근육 운동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기초대사량이 많이 높은 편일 거예요, 아마. 최소한 몇백 칼로리는 더 많이 소모를 시키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소보다 웨이트를 추천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근육 운동 열심히 하세요. 특히 하체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운동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기만 할게요.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육덮밥 배고플 때 먹었으면은 이거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제육덮밥이 굉장히 뭔가 맵지도 않고 달달하니 맛있고요. 돈가스도 바삭하니 맛있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게 좀 얇긴 한데요. 그래도 고기 이번에 칠리 소스 찍어 먹어야겠다. 체지방은 한 20 후반대? 저 아직 아픈 데는 없어요. 건강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를 왜 했냐면 아프기 전에 한 거거든요. 저도 체육 전공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성인병에, 죄송합니다. 뭐가 튀어나왔어. 성인병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고, 당뇨나 비만, 뭐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또 이런 또 노잼이네. 아, 진짜 나 왜 오늘 무슨 이런 얘기 계속 왜 하지? 그래서 오늘 왜 하지? 죄송합니다. 설명해달라고? 아니야, 노잼이야. 뭐 2부 때
얘기해드릴게요.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지만, 너무 노잼이니까. 연세가 아니고요, 나이. 34살입니다. 이지부스트도 신어요. 블랙이랑 화이트랑 벨루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먹고 콜라 먹을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 인스타그램 세모세모77 보이시나요? 여기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별거 없지만 제 일상 가끔 올리거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네. 방송 외적인 부분으로 올리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사생활을 올리는 겁니다. 인스타에는. 콜라는 최대한 늦게 먹으려고요. 왜냐면 빨리 먹을수록 배가 금방 불러가지고 좀 많이 먹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저 은수저 아니고요. 흙수저도 아니고 약간 나무젓가락? 초절정 관진님 한 개 팽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 맞지 고마워요. 맞지 니코니코니 헤헤헤. 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수저가 없다고? 아, 떡볶이 맛있다. 근데 맵다. 국물 떡볶이인데 많이 맵네요. 아, 땀 많이 흘려서 미안해요. 그래도 일단 먹을게요. 땀 계속 닦으니까 그것도 좀 시간이 끌리는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땀 냄새 안 나요. 땀에서 피존 냄새 나요. 예, 저는 땀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땀에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요. 네, 미안해요. 뒤에 컴퓨터는 그 유튜브 영상 관리나 뭐 제 개인적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앞에 있는 컴퓨터는 방송용이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해요. 녹방 돌려야 되고 생방송 할 때 뒤에 있는 컴퓨터는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제 취미생활. 스트릿 우리 뭐 있냐고요? 저는 옷에는 별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그냥 무지티나 무지 맨투맨 무지 후드티 이렇게 있고 신발이랑 액세서리 위주로 막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머리는 이제 자를 때가 됐어요. 저도 알아요. 멋있게 할게요. 인스타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어깨요? 좁아 보인다고요? 택은 안 떼요. 택은 안 떼고 저 마스크 하고 다니냐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너무너무 망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미세먼지 심했을 때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다가 거짓말 아니고 막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막 이상한 게. 그래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아, 나 이러다가 진짜 피부가 이거 이러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구나. 와, 피부과도 가려고 했어요. 너무 심하게 뭐가 나가지고 그걸 최대한 마스크 했는데 이번에 마스크 공기 좀 좋아지고 나서 다시 피부가 좋아졌어요. 와,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진짜로 미세먼지 때문에 뭔지 몰라도 아, 최근에 피부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키는 180이고요. 몸무게는 좀 유동적인데 먹방 끝나면은 112kg, 113kg? 그리고 운동 갔다 오면 109kg, 110kg 이렇게. 그러니까 3, 4kg가 왔다 갔다 해요. 캠은 로지텍 써요. 아, 그 페이스북에 그 외국인 그 있잖아, 막 모자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막 그 누군지 알아요? 그 더랍이랑도 막 찍은 그 있잖아요, 막 뭐 핸드폰 딱 떨어뜨렸는데 딱 안 깨지니까 막 예, 막 우와, 이 그 사람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그 누구지? 밥? 물병 던져가지고 딱, 예, 조금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오구도 어서와요. 체중 변화에 살쪘죠? 어깨 쪽이랑 허벅지랑, 악력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잠실 쪽에 24실장? 한 두세 군데 있을걸요? 자연미남이야. 자연미남? 뭐 수술 안 하면은 자연이죠? 근데 미남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자연은 자연입니다. 아, 기분이 좋은데요? 이상하게 솔직히 이런 글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 뭐 자연미남이세요, 뭐 존잘이세요, 막 이런 거 보면은 기분이 좋긴 해요. 예, 아 너무 좋네요. 아, 나 잘생겼어? 이야. 알았어, 이걸 안 넣어놨게. 근데 그만큼 욕도 오지게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딱 기분 좋은 거랑 욕 오지게 먹는 거랑 해서 딱 중간 지점이에요. 어떻게 칭찬만 받아? 막 내가 죽었으면 좋겠대. 쩝쩝대가지고 죽탱이 날려서 턱을 돌려낸 다음에 뭐 강냉이를 턴 다음에 뭐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칭찬 반 그런 거 반 해가지고 그냥 딱 쌤쌤 합시다. 예, 오케이. 어휴. 강냉이 털렸네? 설사중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설사중님 한 개 핑계 감사합니다. 아, 왜 하필 또 설사중이에요? 오늘 라면 왜 안 먹었냐고요? 라면 안 먹으면 안 돼요? 튼살은 제가 알기로는 튼살은 그거는 평생 가지 않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아마 그 상처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없애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튼살은 아마 뭐 끝까지 갈걸요? 그죠? 라면은 조만간 또 먹을 거예요. 유이티님 제발 부탁인데요. 포마드로 머리 좀 올리고 다녀봐요. 아 근데 방송할 때는 제가 보시다시피 땀도 엄청 흘리고요. 머리를 세팅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솔직히 돌아다닐 때 뭐 야외 방송할 때는 좀 꾸며도 먹방할 때는 그냥 편하게 집에서 땀도 너무 많이 흘려. 지금 봐봐. 그래갖고 굳이 옷도 막 셔츠 입고 이럴 필요성이 없어요. 저 진짜 먹방할 때 뭐 나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그 라인이랑. 그래서 먹방은 편하게 먹고 야외 방송할 때 좀 멋있게 하고 다닐게요. 예. 어 매워. 아 너무 매워요. 이번에 가르마 포만 할 거예요. 질러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은 아닌데 유독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많이 나요. 어? 뭐 이거? 라면인가? 냉콩국수 오늘 시켜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콜라 먹을게요. 익사이팅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콜라 먹으면 사실 좀 배불러지긴 하는데 제육이랑 돈가스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탄산 소리 좀 들으셨어요?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익사이팅! 아, 눈에 땀 들어갔어. 아, 눈에 땀 들어갔어요.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NG. 아, 땀이 눈에 들어갔어요. 뭔가 이 악당 역할을 웃음소리라고 하시는데, 뭐지? 돈데기리, 돈데기리, 돈데크만 그 혹시 마루가 기억나요? 아, 저 트름 안 합니다. 예, 저 화장실도 안 가요. 거기서 그 슈퍼맨 웃음소리 혹시 알아요? 그 시간 탐험대에서 그 슈퍼맨 알아요? 거인? 거인 슈퍼맨? 그 거인이 이렇게 웃어요. 네. 아, 익사이팅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시청자 줄 수밖에 없어요. 네이커펴페 차장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맞지 고마워요. 맞지 니코니코니 헤헤헤. 아 이거 들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태원 야외 방송을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뒤에서도 들리고 옆에서도 들리고 앞에서도 저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만약에 알아보시면 그럼 자꾸 이렇게 들려. 어? 되게 반가워요. 어? 익사이팅? 아, 안녕하세요. 예. 뒤에서 익사이팅 화이팅! 옆에서 이제 아, 안녕하세요 익사이팅님. 뭐 BJ 익사이팅이었어요? 네. UDT를 몰라. 그냥 익사이팅인 줄 알아요. 그래서 BJ 익사이팅으로 이름 바꾸려고 했어요. 떡볶이 치즈떡볶이 아니에요. 그냥 국물떡볶이. 최대한 쩝쩝쩝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얘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좀 날 수밖에 없어.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아 제육 맛있네요. 근육량은 잘 모르겠지만 50은 넘을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화면 터치 후에 왼쪽 하단에 별 모양이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즐겨찾기가 됩니다.
혈액형은 B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아, 반가워요. 어서와요. 저는 강태풍이라고 해요. 아, 인스타에 굳이 스펠링 쓰셨다고요? 아, 그래요? 아, 바꿔놔야겠다. 아닌데? 안 틀렸는데? 먹방 남자 DJ 중에 제일 맛있게 드심. 아, DJ요? 네, 음악 제가 열심히 틀어볼게요. 밥 먹을 때 뭐 많이 안 마시네요. 아, 근데 제가 원래 콜라를 좀 초반에 먹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콜라를 초반에 먹으면 배가 금방 불러요. 막 엄청 배가 빨리 불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익사이팅을 좀 늦게 하는 편이에요. 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석궁님 한 개 편지 감사합니다. 너 맞지 맞지 니코니코니 헤헤헤. 고맙습니다. 음악 열심히 틀게요. 자꾸 DJ라고 하시는데 이건 오뎅 국물. 아, 단무지가 있었네. 뭐 한 거지? 정말 누구 코에 붙일까 이걸. 턱을 손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근데 제가 진짜 뾰족하긴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개보린, 삼각김밥, 트라이앵글, 피자 한 조각, 그 다음에 가가멜? 예, 뭐 이런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스마프 괴롭히는 그 가가멜, 예. 열혈컷 얼마 안 높아요. 주걱턱은 없었는데. 삼각김밥, 피자 한 조각, 꽃갈콘, 맞아. 있었어. 땀 되게 많이 흘리네. 간단하게 세모로 하자고?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뭐예요? 세모세모77이잖아요. 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살은 110kg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아지라엘이 누구죠? 아지라엘? 아지라엘? 햄버거 최대 몇 개냐고요? 안 해봤어요. 근데 뭐지? 불고기 버거나 대리버거 같은 건 1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은 뭐 저는 음식을 도전을 못해요. 많이 못 먹어가지고. 모든 먹방 BJ들의 로망, 뭐 온정 돈가스, 괴물 짜장면, 또 뭐 있지? 뭐 있죠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도전해가지고 먹는 거. 뭐, 아, 전보라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도전을 못해요, 저는. 왜냐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못해. 못 이겨. 음식을, 그 많이 못 먹어요, 저는. 그래서 도전 먹방을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도전 먹방 보시려면 그 도전하시는 BJ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5인분? 4, 5인분밖에 못 먹어요. 3, 4인분? 아니야. 그 순간에 시청자 수 때문에 막 도전한다 그러고 가서 괜히 못 먹으면은 죄송하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도전 먹방 안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전 먹방을.
나름대로 한 거 있다. 엽기 떡볶이 뭐 도전, 불닭볶음면 도전 이런 거 했다. 매운 거. 저는 매운 걸 원래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추천 몇 개죠? 아 여러분 추천이 지금 555개인데요. 죄송한데 600개까지만 좀 눌러주시면 안 돼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좀. 네. 지금 좀 배불러요. 돈가스까지만 다 먹을게요. 아, 좀 배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억지로는 안 먹고 돈가스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추천 눌러달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러지? 우리 바다요 어서와요. 아, 떡볶이 좀 남았잖아. 근데 떡볶이 먹으면 돈가스 못 먹고 돈가스 먹으면 떡볶이 못 먹어. 늙었다고 내가? 어디? 어딜 봐서? 전혀 난 늙지 않아. 나는 되게 젊어. 되게 건강해. 장난 아니야. 나 안 늙었는데? 건강 되게 젊은데? 나의 비밀입니다. 젊은데 나의 비밀이에요. 놀릴 거잖아. 저 송파구 그 방이동. 네. 잠실 송파구 잠실역에서 걸어서 좀 걸어야 돼요. 방이역. 석촌역에서 좀 걸어와야 돼. 어? 오정규 내 초등학교 친구 이름인데. 너 내 초등학교 친구야? 아니지? 맞으면 잘 지내지? 네, 저 방위시장 쪽에 살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34살이래, 로망 깨짐. 에? 34살이 로망이 깨진다고? 왜? 나 24이야. 24. 여러분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떡볶이 조금 남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그냥 자 녹화만 여기까지. 뿅. 잘 먹었습니다. 뿅.